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보문청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자 마크로스 일본판은 자 기갑창세 모스피다에 나오는 레기오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문을 꺼내볼까요? 와! 두둥. 자, 레기오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박스 한번 볼게요. 앞모습은요, 이렇게. 자, 일러스트가 있네요. 레기오스 변신 로봇이 서 있는데요. 여기는 주인공들이고요. 레기오스라 써 있습니다. 마크로스 영어 버전으로는 자, 마크로스라고 해서 방영됐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마크로스라는 이름으로 SBS TV에서 방영됐었습니다. 만든 것은 올림푸스고요. 자, 밑에는 자, 타츠노코 프로덕션이라고 자, 이게 그 라이센스 받은 정식 제품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볼까요? 아주 당시로서는 아주 신경 많이 썼네요. 자, 그린의 일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주인공들이고요. 뒤에는 별이 많은 우주가 써 있네요. 우주가 그려져 있네요. 레기오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옆에도 보겠습니다. 옆에는요 이렇게. 레기오스의 모습이 나와있고요. 밑에는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는데요. 자, 정보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자, 만들었을 때는 1999년 3월달이고 올림포스에서 만들었고 당시 가격은 5,000원이었습니다. 자, 한국에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엔 뒤에는요. 자, 설명서가 없는 대신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똑같은 일러스트가 나와 있네요. 똑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옆에는 레기오스에서 일러스트가 있고요.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위에는 레기오스라고 해서 별 다를 건 없습니다. 밑에도 레기오스 똑같네요. 자, 그러면은 내용물 한번 꺼내볼까요? 자, 미사용 제품을 꺼내서 보여드리면 알려드립니다. 자, 자 꺼내 보니까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짜잔 이렇게 속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플라스틱으로 아예 속박스가 되어있는데요. 레기오스의 모습과 총과 자, 비행기 머리가 있고요. 자, 옆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옆에는 되어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앞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밑에 위에입니다. 그러면은 좀만 더 확인해볼까요? 자,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기오스를 꺼냈고요. 여기 자, 비행기 머리도 꺼냈고요. 기관총도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커를 볼까요? 스티커는요 이렇게 투명 실로 되어 있네요. 건담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거 있죠? 투명인데, 습식 데칼이 아니고, 데칼이라는 그, 물에 불려가지고 붙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 손으로 그냥 띄어 붙이게 하는 비닐직, 비닐로 된, 자, 데칼처럼 생긴 투명한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자, 레기오스 일단은 몸에 부착시킨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밑에 보면 이렇게 돌기가 있죠?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끼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총도 끼워볼까요? 총도 끼워주고 자 레기오스 완성. 둥.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레기오스는요 원래 비행기가 로봇을 변신한 건데요, 마크로스, 그러니까 마크로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뚱뚱한 마크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시리즈입니다. 근데 자 또 윗모습 아랫모습인데요. 자,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머리는 이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걸려서 다는 못 움직이고요. 머리 옆에 이렇게 총 같은 것도 있어요. 총도 360도 올라 움직일 수 있답니다. 보이시나요? 총도 360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머리도 이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팔은 이렇게 360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리는 뒤로는 이만큼 앞으로도 이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포즈를 한번 취해볼까요? 조금 걷는 듯한 포즈, 총을 들고 걷는 듯한 포즈. 자, 이렇게 멋있는 포즈도 가능한데요, 문제는 그 이상은 움직이는 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품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크기는요 이 제품의 크기는요 자 세로는 약 17.5cm 정도 되고요, 가로는 약 10.4cm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장점은요, 애니 속에 나오는 그 디자인을 잘 따랐어요. 조금 뭐랄까 통짜이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단점은요 바로 이게 뭡니까? 변신 로봇이잖아요, 레기오스가. 근데 변신을 못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변신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관절이 움직임 더 많은, 그럼 변신 못하면 관절이라도 움직여야죠, 그죠? 근데 관절이 안 움직이고 여기도 관절도 움직이네. 자, 무릎이 움직이긴 움직입니다. 하지만 팔 같은 데도 움직이면 좋겠고요. 워낙 조금 움직여서 뭐 움직이나 마나네요, 거의. 발목이 움직여야 이게 되든지 마든지 하지. 옛날 거라서 뭐 그거를 뭐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뭔가 부족한 뭔가를 좀 채워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올림푸스 제품들은 뭐랄까 조금씩 조금씩 뭔가 모자라요. 그런 게 많았어요. 슈퍼케이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그랑저 시리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올림푸스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멋있는 포즈를 하고 있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이 제품은요, 옛날 마크로스와 그리고 모스피다의 향수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새어나온 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싼 값에 사신다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변신도 못해요. 그럼 어떡해요. 별 수 없죠, 뭐. 안녕.